디자이어 정렬은 1986년 2월 3일에 발표한 일본의 여가수 나카모리 아키나의 14번째 싱글이다. 작사는 아키요코가, 작곡은 스즈키 키사부로가, 편곡은 시이나 카즈오가 담당하였다. 발매 직후 가수인 나카모리가 음악방송에서 선보인 독특한 무대 의상과 안무 등이 화제가 되며 인기를 얻었다. 싱글의 A면인 동명의 곡의 히트로 나카모리는 1985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이다. B면은 LABOHEME이며 작사는 유카와 레이코가, 작곡은 치시미 다카시가, 편곡은 역시 시이나 카즈오가 도맡았다. 디자이어는 1986년 2월 3일 EP 싱글 레코드판으로 처음 출시되었다. 싱글 자켓에는 이 레코드는 가능한 큰 소리로 틀어서 들어주세요.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원래 기획 당시에는 디자이어가 B사이드 곡이었고 LABOHEME A사이드 곡이었으나 나카모리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디자이어가 싱글의 메인곡이 되었다. 나카모리의 이전 곡들은 주로 남성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그녀의 인기에 밑바탕이 되었으나 작사가인 아키요코를 비롯한 일부 스태프들은 이번에는 궤도를 달리하여 여성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라면 일본 레코드 대상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관철되어 새로운 컨셉트의 곡을 제작하게 되었다. 싱글을 내기 전 자켓 사진을 촬영할 때 나카모리는 기모노를 입었는데 돌연 이번 싱글에선 기모노를 입고 무대에 서고 싶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나카모리의 뜻하지 않은 말에 주위의 스태프들이 난색을 표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져서 스태프들이 협의하에 서양식으로 개량한 기모노와 봄 가발을 쓰고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나카모리 아키나는 야구 투수의 투구 자세에서 차가 나여 곡 후렴 부분의 클라이맥스에서 팔을 뻗으며 앉았다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안무를 개발하였다. 싱글 발매 당시 곡의 제목은 디자이어였다. 밤의 히트 스튜디오, 같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동명의 제목으로 소개하였으나 싱글 활동이 끝난 후 자신의 기획 앨범인 CD87을 발매할 때 이 곡을 수록하면서 비로소 부제인 정열을 추가하였다. 이후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이나 개최한 콘서트, 새로 발매한 앨범 등에서는 모두 이 표기를 따르게 되었다. 발매 후 이 곡은 광고에도 쓰였는데 당시 나카모리 아키나가 전속 모델로 있었던 파이오니어의 제품 프라이빗 CD500AV 광고의 삽입곡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디자이어 정렬은 발매 직후 여러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차트에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도쿄방송의 심야 음악 프로그램인 더 베스트 10에서는 1986년 2월 20일부터 동년 4월 3일까지 7주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이어 같은 프로그램의 상반기 결산에서는 1위, 연말 특집인 연간총합 베스트 10에서는 2위를 달성하였다. 오리콘 주간 차트에는 1986년 2월 17일에 처음으로 올라가 곧 1위를 달성, 18주 동안 차트의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이어 오리콘 연간 차트에는 2위를 차지하여 총 52만 장을 판매하는 등 인기를 구가하였다. 나카모리 아키나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고안한 무대 의상을 입고 나간 후 대부분의 음악평론가들은 이러한 패션에 대해 참신하고 기발하다. 는 호평을 하였다. 특히 흥겨운 곡의 분위기와 맞는 무대 의상과 함께 독창적으로 개발한 안무도 젊은 층의 호응을 얻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였다. 음악평론가 마키아노 모토히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곡에 대해 처음에는 낮고 작은 피아니시모 보이스로 시작하다가 뒤에 고음역에서 압도적인 롱톤으로 이뤄진 2단 구성이 훗날 업템포 곡의 기본 스타일로 정착되었다. 고평하였다. 또한 음악 전문 웹사이트인 CD저널에서는 이 곡을 기점으로 나카모리의 보컬에 요염함이 더해가며 그 특이성이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고 코멘트하였다. 이러한 평론가들의 호평과 더불어 곡은 여러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1986년 12월 31일에 열린 제27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전년도에 이어 대상을 받았고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여 일본 레코드 대상 2연패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오리콘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최한 일본 레코드 세일즈 대상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비록 디자이어 정렬은 연간 차트에서 2위에 머물렀으나 가수인 나카모리가 같은 해에 발매한 싱글과 앨범의 판매량까지 합산하면 그해 음반을 발표한 가수들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05년 태평양 전쟁 종전 60주년을 맞아 NHK에서는 좋은 노래 홍백 모두의 안케이트 를 편성하여 지난 60년간 사랑을 받은 곡들을 안케이트 조사했는데 디자이어가 홍조 중 11위를 차지하는 등 발표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A사이드 곡인 디자이어 정렬은 일본풍으로 믹싱되어 흥겨운 분위기를 내는 것과 달리 B사이드 곡인 LABOHEM은 하드록 스타일로 믹싱된 곡이었다. NHK위 음악방송 프로그램 영 스튜디오 100일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여러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자주 불렀으며 차트의 상위권에도 줄곧 올라갔다. 이전 싱글들에선 B사이드 곡을 방송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나카모리 아키나는 디자이어 정렬위 활동 이후 따로 휴식 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 방송에 출연하였다. 이후 자신의 콘서트 투어에서도 엔딩곡을 장식하는 등 비록 B사이드 곡이었지만 팬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은 곡이었다. 나카모리 아키나의 대표곡 중 하나였던 만큼 가수 자신도 어레인지한 버전으로 된 노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선보였다. 1995년 발매된 베스트 앨범 트루 앨범 에키나 95 베스트를 시작으로 2002년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2006년에는 데뷔 25주년 기념 앨범에서도 각기 다르게 편곡하였으며 각 버전 역시 자신이 새로 녹음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가수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하였는데 다카하시 마리코가 1989년 자신의 앨범에서 커버한 것을 시작으로 걸그룹 맥스 또한 2010년에 이 곡을 커버하였다. 의외로 1991년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그룹 놀런스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역시 이 곡을 커버, 영어 가사를 덧붙여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디자이어 정렬이 라이너 노츠에서 발췌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